is the future. 반갑습니다. 제갈공명입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그리고 지금은 8시 정도 됐습니다. 지금 제자들이랑 밥 먹고 오늘 뭐 또 질문거리라든지 예, 뭐 영상 찍으러. 형,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. 작년에 이제 전기차나 뭐 배터리 고점을 예상하시면서 항상 저희한테는 이제 텐베거의 법칙을 좀 많이 얘기하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이제 텐베거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, 그다음에 구독자분들한테도 이제 텐베거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텐베거라는 용어는 원래 그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에 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던 이제 3대 명인이지 그 피터 린치가 이제 만든 말인데 1970년대 이제 만든 말인데 그 당시에 피터 린치가 주장을 했던 거는 피터 린치의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실생활과 연결되는 우리 주변에서 10배 가는 주식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이지. 근데 거기에 있어서 텐베거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내 나름의 어떤 용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나는 이제 과거 10년 전부터 이제 성장주에 적용을 시켜서 그 성장주가 어느 시점에서는 상승을 멈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있어. 내 이제 지표가 되겠지. 물론 그게 뭐 100%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역대 뭐 2007년에 보면 OCI라든지 지금은 이제 OCI인데 그때는 이제 동양제철 화학이었어.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금융위기 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2013년, 14년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섹터, 뭐 호텔 신라, 면세점 관련된 거 그런 것처럼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10배가 오르면 그러니까 바닥에서 완전 대바닥에서 10배가 아니고 이 지금 팬데믹에서 어느 정도 복구된 시점에서 10배를 얘기를 하는 거야. 정상화된 시점에서 10배가 오르면은 거의 이 시장이 고점에 주도 섹터가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거든.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종목들을 보면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목들인데 그게 10배씩 다 올라가면 대신 이제 대형주지, 대형주 기준으로 밑에 중소형주들은 더 오른 것들이 많겠고 거기에 있어서 그거를 나는 이제 어떤 산업 흐름과 비교를 해서 이 내 나름의 어떤 텐베거의 법칙을 내가 이제 수립을 한 거지. 거기에 있어서 2월 달에 내가 전기차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적용을 시켜서 약간의 어떤 그 텐베거의 법칙을 전기차를 하지 말라는 의견에 그 텐베거의 법칙이 한 20, 30% 들어갔지. 그래서 텐베거의 법칙은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 기준으로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제일 큰 시총이 큰 아까 얘기했던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이제 텐베거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보면 되는 거겠고, 그리고 이 아까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를 얘기를 했는데 피터 린치가 텐베거라는 어떤 개념을 만든 사람인 건 맞지만은 나는 피터 린치를 그닥 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터 린치는 1970년대 종목을 막 1000개에서 1500종목씩 사가지고 거기서 뭐 10배 간 게 몇 개다 뭐 이렇게 이 논리야. 그게 피터 린치의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사는데 거기서 뭐 10배 가는 종목이 안 나오겠냐고. 당연히 나오지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가 상승률이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나는 모르겠어. 그냥 그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, 그 사람이. 안녕하세요. 형님, 오늘 오랜만에 송도 클래스. 형님, 엘베 타고 내려가시죠. 아니, 홍동산으로 걸어가자.